22성 아액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34만인 밖에 안 올라갔지만은 공룡으로 돌려쓰기 위해서 아액 아액 22성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꾼 이유는 150억이 들진 하지만은 이유가 있지. 왜 바꾸냐. 풋백 공작도 그렇고 차라리 이렇게 써가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22성으로 아액을 교체하기도 하고요. 아래 올탯도 돼있고 공룡으로 돌려서 쓰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장교보리건 장착해주고요. 이거는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지? 풋백 공작하고 이렇게 할 바에 차라리 22성 이걸 사고 나중에 팔아도 되니까, 그죠? 나중에 팔아도 되니까 이걸로 사는 게 전체적으로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돼요, 그죠? 나중에 팔 때도 그렇게 뭐 손해 보거나 이렇진 않을 거예요. 아, 팩공작. 왜 그러냐? 마이스터. 보통 레이오가 27% 띄우는 거는 별로 안 어렵단 말이야. 150억에 샀잖아, 그치? 보면은 어쨌든 보통 한 100 레이오가 한 150억이면 싸고 한 160억, 70억쯤 하거든. 어쨌든 뭐 이게 싸게 팔린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 아시지요?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일단 이걸 팔아야겠지요. 아이가 이건 얼마나 해? 아, 나 옛날에 깨주고 샀던 것 같은데. 아, 물량도 없네. 부르는 게 값인가? 이거 얼마에 팔아야 되냐? 아행메익 78억. 크, 제 거 레이오 아닌가요? 그죠? 야, 70억에 사서 누가 올려놨구나, 저거를. 얼마에 팔아? 20성, 아. 얼마에 파냐? 일단은 80억 선이거든? 그지? 왔다갔다 80억 선이란 말이야. 아임의 얘기 80억이라. 그래도 레이언데. 공룡으로 쓰려고 나도 저거 산 거거든. 80억 선에 팔면 될 것 같은데. 그치. 80억이나, 왜 이렇게. 한번 봐보자. 그냥. 그냥 아예 가야 있지 않을까? 이건 실수. 레이오니까 그래도 90억 선에 올려놓고 내려볼까? 그게 낫겠지? 이게 자기 부합공작 돼 있단 말이야. 팔릴 가능성 있어. 욕심 조금만 내자. 90억에서 조금씩 5억씩 내려서 80억 까자. 이렇게 갑시다. 아, 아깝나? 자, 레이우야. 매매 올수 되시고. 아액매액이지. 저건 MP야 되시네. 근데 푸악공작이 되어 있어. 100억 가자. 5억씩 내려. 안 팔릴 때마다. 100억 갑시다. 팔리면은 5억 주고 샀으니까 나쁘지 않다. 50억 더 주고 22성으로 교체를 했다. 나쁘지 않다. 오케이.